부터. 대박. 우와. 이거 대마 쪽이에요. 이게 대마 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생 까망. 네, 까꿍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네, 이렇게 바다에 나왔는데 오늘은 헤르질 한번 해보려고 나왔어요. 오늘 혼자 나오지 않았고 뒤에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춤을 춰야지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생물인데요. 저렇게 춤을 열심히 추다 보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춤꾼 생물도가님과 함께 왔습니다. 레고레고디. 자, 이렇게 보면 구멍 나오잖아요. 이런 구멍에다가 이렇게 딱 쑤셔서 잡을 겁니다. 이러면 잡힌다고 하거든요. 아씨, 아, 안 되네. 자, 오늘 잡아볼 게 바로 짜란, 대마 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춤을 추듯이 막 뛰다 보면 구멍이 열린다고 해요. 그 구멍 열린 곳에다가 요 갈고리를 넣어서 걸어서 잡는 그 구멍치기라고 할 수 있죠. 갯바위 구멍치기. 어? 요거다. 개불. 개불구멍. 요거도 한번 쑤셔봐야 되겠다. 있으면 봐라! 아, 이거 안 되네. 개불구멍은 U자 형태로 돼 있어서 안 되네요, 이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개불 잡으실 때 개불 펌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게. 불법! 지금 저쪽에 사람들이 많은데 저쪽으로 한번 가서 염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개는 뭐예요, 이름이? 오, 조개 많이 잡으셨다. 명주조개. 명주조개가 그 해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석사일 해야 되죠. 아, 얼마 동안 잡으신 거예요? 한 시간 정도요. 아, 그렇게 있구나. 오, 찾았어. 이거, 찾았어. 분명해. 이거를 한번 해봐. 이거를 45도 각도로 넣으라고 했거든. 어느 쪽으로 45도로 넣어야 돼? 이렇게 안 막혀 있는 쪽. 이렇게. 됐어? 아니? 아씨. 저희는 마쪽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쭉 가보자,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치면서. 아까 막 열렸었는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이거 아니야? 단점인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야. 여기. 여기. 알아요? 아, 몰라요. 됐어? 아니야. 뭐야? 잡혔다. 우와, 이쪽을 빼야 돼. 뒤로. 봤죠? 야, 대박. 아, 작네. 구멍이 작더라고. 아, 그래도 첫수 성공. 자, 여러분들, 이게 대마 쪽입니다. 대마 쪽에. 오, 생각보다 쏙 걸려 나오네. 생각보다 쉽게 잡히네. 이거는 지금 작은 거거든요. 큰 거는 엄청 크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오케이, 도전.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보관. 이거 그래도 구멍이 막 쏙쏙 들어가네. 오, 잡았다. 요. 오케이. 와, 이거 손맛 좋다. 와, 손맛도 좋고 좀 창피함도 좀 있는 것 같아. 오, 더 커졌어 아까보다. 와. 야, 한 마리 더. 이게 대마 쪽입니다. 대마 쪽에. 하게도 뭐 하려고. 아, 이거 먹어야죠. 자.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딱 걸려서 나왔네. 느낌 살짝 있다. 아, 그래요? 네, 느낌이 있어요. 살짝. 근데 아닌 것 같아. 여기 골뱅이 껍데기가 있습니다. 지금 골뱅이철이라고 해요. 골뱅이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저녁 때 구멍이 생기는 게 신기하다. 구멍도 생기고 사람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창피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열심히 발을 굴리고 있죠. 하나. 구멍 발견. 오. 골리구나. 아, 있어요? 있어요? 야, 내 거야. 어디요? 어디요? 여기요? 네,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5도 방향으로 구멍이 뚫린 데를 찾아서, 여기다. 최대한 깊게. 와, 이씨. 아씨, 이게 쉽지 않네, 근데. 감각의 영역이라. 45도가 아닌가 본데? 혹시 48도? 47.5도 정도 되나봐. 그리고 막혀있어 구멍이. 여깄다. 발견했어. 여기 막혀있고 거기도 막혀있고 뿌렸어요. 발견. 이게 왔었는데? 뭐 걸렸어. 난 안 걸렸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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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넣어. 이야 잡았다. 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나도 가르쳐 줘 빨리 어떻게 잡는지. 어 야야 여기 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맞아. 개불 아니야? 맞아. 야 위로 했어 밑으로 했어? 그럼 45도 47도? 아니 요거 넣을 때 이렇게 넣었어? 어? 걸렸는데. 아 있었는데. 있었네. 너무 세게 당겼나? 아 이거 왜 이렇게 깊어? 아 씨 아깝다. 낚시 잡을 건데? 아니요 그 대마 쪽에 잡았어. 대마 쪽에 이거요. 와. 어. 와. 야 이렇게 잘 잡어. 재능 있네. 와. 어 야 여기다. 여기 너무 작 작은데 여기지? 아 거기 맞지? 여기 해봐야지. 여기지. 하? 근데 내가 중요한 사진 가지고 있을까? 뭐야? 너 지금 내 카메라 가리고 있어. 어디요? 뒤에. 아 카메라예요? 그래. 아 나 지금 열심히 해서 이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야 나왔다. 야 나와 나오라고 내 거라고. 너 내가 찾아냈는데.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아니에요. 저만 먹을 거예요. 야 어떻게? 야 씨 안 잡혀 안 잡혀. 아 씨. 야 씨 생각보다 쉽지 않네. 역시 쉬운 게 없어 쉬운 게. 얘가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힐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조개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빠르거든요 머릿속에서. 아 그래서 그래? 처음에 좀 어설프게 했으시면은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찾았어 찾았어. 나 찾았어요. 이걸 찾아.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 가급하게. 걸렸다. 오. 걸렸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있는데 못 찾고 있어. 아씨 이게 구멍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생도가 찾으면 그때 뺏는 걸로 할게요. 뭐라고요? 어 아니야. 왜 뭐 들었어? 역시 안 찍으니까 바로 뭐. 역시 영상 안 찍으니까 나와. 와 이게 바로 대마 쪽입니다. 몇 마리 잡으셨죠 지금까지? 저 지금 네 마리 잡았죠? 네 마리요? 어 네 마리. 조합이 네 마리. 네가 아. 생도가 발견했어요. 자 넣고. 아 잡았다. 아, 예.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깊은 데 아니고 얕은 데 있네요. 아 괜히 깊이 넣었어. 걸었어 걸었어. 손은 거 카메라 카메라. 야 지금 걸었거든요. 보세요. 오. 요. 오, 사이즈 좋다. 야. 아 어떻게? 오 사이즈 좋아. 터득해 버렸어. 그래 나도 좀 알았어 이제. 굉장히 맛도 있고 더 감칠맛도 났고 입안에서 풍부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오늘 잡아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까막내 혓바닥 같다. 아 어떻게 터득해버렸어. 아 우와 아니다. 야 그거 아닌 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와 바로 없더라고요. 이거 바로 있다. 와 이거 봐. 와 걸었어. 어 이제 감자 없어. 네 개나 있어. 하나 둘 셋 넷. 손맛이. 이야 이야. 발견했죠? 지금 생도 발견했죠? 그때 바로 옆에 치면서 내가 바로 어 걸었어 걸었어. 야 이게 잡힌다고? 이게 못 잡았죠? 오 우와 우와 이 사이즈 보세요. 지금 바로 생물도감님이 잡은 건데 와 사이즈 미쳤습니다. 와 대물 잡았어 이미 잡았어. 이미 잡았어. 에이 이미 잡았어. 여보세요. 이미 잡았어. 아 아깝다. 오 요. 아 완전히 잡았어. 야 완전 감을 완전 잡았다. 완전히 감 잡았어. 와. 어? 아 그 진짜 컸는데 그냥. 잡았다 이 새끼야. 잡았다. 아 씨. 어 사이즈 좋아 얘도. 우와. 대물 대마 쪽에 한 마리 더. 되게 잘 찾네 감독님이. 아유 나 구멍 찾는 것도 선수지. 오 바로 거네. 바로 거. 이게 안 깊이 있어. 얕은 데 있어. 와우. 야 이제 도사됐어요 도사. 오 야. 오 야 뭐야 오, 오. 엄청 크네. 아니 그치 걸고. 야 바쁘다 바빠. 됐어요? 네, 한 20마리? 잡았어요?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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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솔직히 오빠도 못 잡겠다 했더니. 아니야.
오, 그렇지, 그렇지. 야, 한쪽씩 서로 맞추면 되겠네. 아~ 예. 야, 이렇게 한쪽씩 맞추면 되겠네. 네. 안 싸우고. 싸울 필요가 없구만. 사이좋게 지낼까요, 이제? 그래, 우리 사이좋게 하자. 오, 대박. 어, 뭐야? 우와. 이거 대마 쪽이에요. 이게 대마 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대박 쪽에. 아, 네. 대박 쪽에. 대마 쪽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우와, 진짜 네. 선물이에요. 지금 시간이 저희가 한 시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예상보다 많이 잡혀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네. 어, 남지 이 정도면. 남나? 어, 손질 지옥이야. 너무 많이 잡아도.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 자,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마 쪽이를 잡았는데 이 크기 한번 보시죠. 이거 잘 잡혀? 어, 와, 진짜 장난 아니야. 겁나 크지. 어, 우와. 이거 봐. 네 개가 자기 손보다 더 크다. 와, 내 손에 안 보여 이제. 이 대마 쪽에는 해감을 못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씻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래가 씹혀서 먹지를 못해요. 이 반을 갈라줘서 모래들을 싹 다 빼줄게요. 흐르는 물로 일단은 다 이렇게 손질을 해주겠습니다. 오. 자기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맛 쪽에 반만 할까? 그리고 가위로 잘라주고 양송이도 넣어주고요. 마늘가루를 사봤는데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마늘가루 한 숟가락, 크림소스 넣어줄게요. 한 통이면 될까? 두 통 넣어야 된다고? 그냥 쭉 넣으면 되지. 응. 같이 이제 볶는다 생각하고 2분 정도 볶으면 돼. 맛있다. 어, 먹어보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와, 맛있겠다. 진짜 예쁘지 않아? 조개 한번 먼저 맛을 볼게요. 맛이 없어? 아니, 씹는 맛이 되게 괜찮은데? 한번 조개 한번 먹어봐. 요거? 나쁘지 않지? 괜찮지? 맛있다.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맛. 그런 맛이야.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파스타 해서 포크, 애기 포크.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괜찮지? 이번에 황도도 넣었거든요. 맛있다. 근데 조개살 아까 되게 많지 않았어? 이게 한. 안 보여서 좀 되게 많아. 아, 많아? 내 눈엔 안 보여서. 흰살 조개라서 그런지 잘 안 보이네. 조개살. 아재. 자, 빵 위에다가 맛있지? 바삭거리니까. 근데 어, 크림 스파게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근데 오빠만 먹지 말고. 나 자기 한 입 줄게. 아, 나 줄라고? 아, 나는 좀 이따 먹으면 안 돼? 아, 지금 요거 딱 한 입. 하나 먹고 나면 감질나서 기분이 나빠져. 아, 괜찮아. 아, 내 기분이 나빠진다고. 아, 괜찮아. 진짜. 아, 땡큐. 와우. 진짜 맛있어. 빵하고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 이거. 와, 빵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 맛있다. 와, 빵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 빵 내가 했어.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 가족들하고도 이제 같이 먹어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놀랐습니다. 와,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아, 아니. 다시 한 번. 자, 요거. 한번 걸어봐.